밤새 눈이 와서 이렇게 눈 속에 꽁꽁 얼어버린 새듬들입니다. 이렇게 눈이 와서 굉장히 춥고 또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그런 그 새듬들이라도 이 추위에도 잘 견디고 주의 아랑곳 없이 잘 자라는 게이 새듬들 종류입니다. 지금 눈을 이렇게 맞아서 그서 있는 모습 그대로 눈 속에 꽁꽁 얼어 있는 그 새듬들 모습이고요. 마치 서로 추워서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꽁꽁 얼어 있습니다.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그래도 눈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날씨가 추운 그런 그 날인데도 새들은 겨울 동안에 잘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좀 군락을 이루면서 많이 있는 곳이고요. 버섯 속에도, 버섯 위에도 눈이 아주 이쁘게 내려앉았습니다. 버섯 주변에 있는 바위들, 눈이 아주 소담스럽게 내려앉아 있습니다. 철쭉이고요. 예, 철쭉 위에도 눈들이 마치 그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밤새 눈이 이렇게 소담스럽게 내려서 여기 화분에 있는 그 새듬도 이렇게 서로 옹기종기 눈 속에서도 마치 꽁꽁 얼어있는 모습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잘 자랍니다. 밤새 눈이 아주 소담스럽게 왔습니다. 여기 눈꼴, 이 새듬에도 눈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눈들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. 이거는 꽃잔디인데요. 네, 이 꽃잔디에도 눈이 아주 사뿐히 마치 그흰그 파우더를 얹어 놓은 것처럼 눈이 내려앉아 있습니다. 여기도 눈이 내려 있고요. 여기는 바위손입니다.
파이솔에도 눈이 아주 파이솔 그 모양만 약간 보이게 위에 아주 사뿐히 눈들이 이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. 밤새 눈이 소리 없이 와서 이렇게 그리 나무들 전부 그 하얀색으로 다 변해 있습니다. 예, 올해가 가기 전에 2017년 이렇게 눈으로 전체를 이렇게 예쁘게 하얀 눈으로 뒤덮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